때론 아이들이 울렸다가 때론 아이들이 웃게 만드는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 아이들의 최애 아이템 스마트 기기. 부모 입장에서도 스마트 기기는 가장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아이들을 달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장난감인데요. 과연 스마트 기기가 아이들의 친구로서만 곁에 있는 걸까요? 사람들하고 관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신체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계속 스마트 기기에만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그 우울감이 또 더 나빠지고 이러한 악순환을 만든다라는 것도 있고요. 아이들 발달 영역은 한 가지만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운동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발달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모든 발달에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과할 경우에. 아, 나 밀지 마. 응, 너 콜라 좀 봐줄래? 누나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어. 맞아. 우리는 우린 유튜브 보자. 그래? 그래?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쥐어주는 순간 뒤따라오는 불편한 진실을 이젠 마주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마트 기기에 빠져드는 아이들. 한 연구에 따르면은 생후 30개월 이후 유아가 스마트폰에 노출되면은 아이의 행동 발달과 자기 조절력 또 사고력을 비롯해서 수많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어린 시절에 스마트폰 중독으로 만들어진 문제는 성인이 돼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장애가 되는 이 스마트 기기 중독 그 시작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부터 결정된다고 합니다. 삼남매가 사는 집. 태블릿 PC를 사수하기 위한 삼남매 눈치 싸움. 오늘의 승자는 첫째인 듯 보입니다. 4살 배기 막내는 형과 노는 것보다 누나가 보는 영상에 더 관심이 가는 모양인데요. 하지 말 안 돼. 내가 TV 보여줄게. 동생과 함께 TV 앞에 선 둘째.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첫째가 보는 태블릿 PC 앞으로 모인 아이들. TV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는 것보다 아이들은 게임에 더 관심을 보이는데요. 우린 유튜브 보자. 그래. 유튜브 보자. 자기 차례가 오길 순서를 기다려보지만 누나는 내어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휴대폰과 태블릿 PC, 텔레비전. 이 중에서도 아이들의 1순위는 휴대폰입니다. 정말 그만 봐 하지 않은 이상 한 8시, 뭐 아침 8시부터 밤, 그러니까 점심 먹기 전까지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나서 저희가 이제 또 뭐 놀아주거나 외출하지 않으면 계속 보는 거예요. 문자로 결제된 금액이 이렇게 수십 통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게 무슨 문자인지 모르고 딱 봤는데 모바일 결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바일 결제 한도액을 설정할 수 있나 봐요. 한 달에 얼마씩. 그게 제가 50만 원씩 설정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6월 말, 7월 1, 양 이틀간 제가 그걸 맡겨줬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50만 원씩 맥시멈으로 결제가 되고 그 다음 날도 결제가 된 거예요. 저는 몰랐던 거예요. 아이들에게 만화를 보여주려고 휴대폰을 맡겨둔 사이 아이들이 게임을 하려고 100만 원이나 결제를 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엄마는 지금도 아이들이 어떻게 결제를 할 수 있었던 건지 의문입니다. 한 가지
사실 좀 진드기가 이거 같다 저거 같다 하지 말고. 왜 친정아 보니까 이 농장 무슨 내용이 있는데 그럼 엄마 걸로 한번 나 만져봐도 돼? 엄마 걸로 뭘 만져봐? 아니 엄마 걸로 유튜브 봐도 돼? 조금만 내가 먼저. 엄마는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찾아서 놀지 않고 휴대폰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 고민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화를 그냥 버럭낸다고 하나? 좀 참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보고 있었던 거를 만약에 나도 보여줘 하면서 이렇게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봤으니까 이번엔 네가 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행동이 나가는 거야. 절대 안 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 번 손에 잡으면 절대 놓을 수 없는 마력을 지닌 스마트 기기. 엄마, 누나 나 아빠! 누나가 왜 나빠요? 누나는 내 우리 걸 안 보여줘요. 아쉬운 마음을 텔레비전으로 달래보려 하지만 뽀뽀이. 결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휴대폰입니다. 이번엔 좋아하는 거 보여줄게. 내가 정할 거야. 헬로카와 장아가. 네. 이제 내가 이거 봐요. 이제 네 살 배기 막내는 돌이 지나면서부터 형과 누나를 따라 스마트 기기를 접하게 됐다는데요. 지금 뭐 보는 거예요? 지금 뭐 보고 있어요?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전화기 가져가요? 그거 보는 게 재밌어요? 이 작은 휴대폰 세상에 푹 빠진 네 살 배기 막내. 휴대폰만 있으면 하루 종일 심심하지 않다네요. 엄마 이제 핸드폰 써야 되니까 좀 줘봐. 똥도 닦아야 되잖아. 똥 닦고 엄마 핸드폰 전화 한번 하고. 누가 탈? 저기 다른 뭐 알아볼 게 있어. 알았지? 내가 아까 끊었는데. 알았어. 아니. 내가 빼겠다. 휴대폰을 사수하기 위한 네 살 배기 막내 몸부림. 엄마 전화 한번 하고 줄게. 알겠어. 알았지? 그대 이거 멈춰놔. 그래 알았어 멈춰놓게. 엄마 나빠 그대지. 아니야 엄마 안 나빠. 돌이 지나면서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려고 건네던 휴대전화에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집착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이니까 일단 집 안에서는 항상 조용히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조용히 시키기에 그 핸드폰만큼 네 조용히 시키는 게 참 좋은 도구더라고요. 특히 어릴수록 통제가 안 되니까 그러면 식당에서 정말 조용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이들은 이제 습관이 되니까 항상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어디를 가든지 차 타고 이동을 하더라도 안 그러면 이제 엄청 서로 싸우고 시끄럽고 하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영 유아의 65% 정도는 만 1, 2세 사이에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해서 말과 글보다 스마트폰 사용법에 먼저 익숙해진다고 하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는 평균 나이가 만 3세에서 만 1.8세로 확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이거를 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러한 그 베이비시터라 그러죠? 아기를 봐주는 보모 역할로 지금은 스마트 기기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아이들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어려운 것 같고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얼 하고 놀아야 될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놀 그 문화도 별로 없어요.
어릴 때 무심코 부모님이 던져준 스마트 기기가 결국 그거에 과다 사용자로 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모가 제공하지 않은 아이들은 기계를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생활 패턴이나 부모가 먼저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제공자의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제공이 됐을 때 반복이 된다. 부모들은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에 무척 부정적인 편이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이에게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업무를 보거나 아이를 달래려는 이유로 스마트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 관계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주 양육자의 눈을 보면서 아이 말 못하는 아기들도 알거든요. 엄마 목소리 톤이나 엄마 눈빛을 보면 엄마가 웃으면 아이도 같이 웃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적 신호나 사회적인 관계성을 획득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각적이고 아주 자극적인 자극들이 노출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을 놓쳐요. 반복적으로 좀 만족 지연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현재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됐을 때 굉장히 좀 기다리는 시간들이 짧아지고 충동적인 그런 성향들이 높아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타인과의 관계라던가 또 충동적인 행동이 주는 결과로서 어떤 부정적인 결과들이 주어지는 것에 아이들이 조금 더 취약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만 9세 이하 유아와 아동 5명 가운데 1명은 이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고 합니다. 유아와 아동이 스마트폰 과의존에 빠지는 배경에는 부모의 양육 방식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하는데요. 자, 외벌이 가정보다 맞벌이 가정 자녀, 또 부모가 이 스마트폰 과의존일 경우에 자녀도 과의존에 빠질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이 독인 줄 알면서도 부모들은 왜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건넬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휴대폰을 두고 다투는 삼남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고민하던 엄마의 처방은 모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나 다음에 안 할래. 다 끝났어? 네. 그런데 웬일인지 공부에 흥미를 보이지 않는 둘째. 급기야 방을 나가더니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는 듯 보였는데요. 결국 집어드는 건 휴대전화입니다. 어? 그거는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럴까? 아까 쯤에 TV로 했었잖아. 이걸로 왜 보내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로지 휴대전화에만 마음을 뺏긴 듯한 둘째. 형제들과 함께 노는 것보다도 둘째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노는 것이 제일 즐거운 모습인데요. 돌이 지나면서부터 스마트 기기를 접해온 아이들. 이대로 스마트 기기 세상에만 빠져 지내도 괜찮은 것인지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찡찡대면 더 안 줄 거야. 어떤 거? 잠시 그러면 두 개 보고 주고 또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아니 그럼 누나는 나보다 정말 크잖아. 주의하세요. 아 누나도 두 개만 보면 되잖아. 어? 그 왜 안 되면 어떻게? 그냥 계속 도착할 때까지 한 시간 내내 봐? 어? 도착할 때까지 한 시간 내내 봐? 그러면 아예 보지 말자 다. 어때?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두 개 보고 있다 안 볼래. 아 그래서 너 바꾸지 마. 상담을 받기 위해 가는 차 안에서도 휴대전화를 놓고 치열한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엄마의 중재에 겨우 평화를 찾았지만 조금이라도 휴대전화를 쟁취하기 위한 신경전은 여전한데요. 끝났다. 이제 형아 줘.
아이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싫지만 휴대폰이 없으면 늘 다투는 아이들 때문에 스마트 기기를 없앨 수가 없다는데요. 휴대전화에 집착하는 듯 보이는 아이들. 왜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된 걸까요? 가까이 대고 그럴까? 편하게. 아이의 마음을 통해 개인 발달상의 문제와 인성, 기질을 알아보는 미술 심리치료가 준비됐습니다. 그 집에 누가 살까요? 우리 집 바로. 그 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아? 와. 혹시 뭐 더 그려주고 싶은 거 있어? 어떤 거? 온 가족이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린 둘째. 스마트 기기에 집착하느라 가족은 잊고 지내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듯 보이네요. 누구인지 소개를 좀 해줘볼까? 네. 여기는? 이거요. 이건 저희 누나가 엄마 청소하는 거 도와주는 거고 이건 저희 동생이 밥 먹는 거고 이건 저희 엄마가 옷 입으려고 할 때 소화품 열려고 하는 거고 이건 아빠가 자고 있는 거고 이건 저가 바나나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나하고 동생은 청소 끝나고 뭐 하고 있어요? 놀고 그다음에 아빠랑 조금 만화보고. 만화보고? 무슨 만화봐요? 레이디버그. 응? 레이디버그. 핸드폰 보는 거야? TV 보는 거야? TV요. TV에서 하는 만화 볼 거야? 아빠 그거 세 개만 보래요. 아, 세 개만 보라 그랬어?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함께 지내는 것보다 휴대폰 세상만 들여다보려고 했던 이유는 대체 뭘까요?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을 과의존한다기보다 엄마와의 관계, 가족 간의 어떤 투쟁, 어머니를 먼저 내가 독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정서적인 문제, 그런 어떤 다양한 발달 단계에서 일어나는 과정 중에 스마트폰이 매개로 좀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놀이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기계 없이 셋이 놀게 하면 잘 놀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중재하거나 부모가 권위로서 그거를 통제하거나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기계를 가지고 다투고 그 세계 안에서 뭐라 그럴까 그 정착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게 이제 계속되면은 의존하게 되겠죠. 그거 없이 못 사는. 근데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 부모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스마트 기기 사용에 있어 아이들의 자율 의지에 맡길 뿐 깊이 개입하지 않는 엄마의 양육 태도. 자녀들의 휴대폰 중독과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1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대상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그 시기에 맺어진 중요한 관계들이 향후에 이 아이들의 정신 건강 측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뭐 부모로부터 얻는 안정감이라던가 또 편안함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좀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만족감들을 느끼는 것이 이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엄마 슈퍼 갔다 올게. 근데 봐봐. 저기 12시 58분이잖아. 12시 58분? 12시 58분이잖아. 12시 15분. 15분까지만 딱 보고. 아, 그러면 안 볼 건데? 알았지? 15분이야. 나 이래도 누나가 딱 끄고 놀자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약속? 아니 불려. 알았지? 네가 알려줘. 엄마 슈퍼 갔다 올게. 어떻게 가려고? 엄마와 약속한 시각이 됐습니다.
과연 둘째는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얘들아, 친구분이야. 나 이제 끄다. 엄마와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둘째. 그런데 왜 엄마 앞에선 스마트 기기에 집착하는 걸까요? 거기가 어딘데? 풀숲인데 풀은 못 구했어. 그래. 그리고 여기는 달팽이야? 귀뚜라. 귀뚜라미구나. 그리고 여긴 잠자리고? 네. 자, 여기는? 잠자리 친구. 얘도 잠자리 친구야? 수많은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둘째 아이가 그린 세상. 제목을 뭘로 지어볼까? 행복한 강. 행복한 강. 이 강은 왜 행복한 걸까? 물고기가 익어서 죽고 아파서 죽는 일 없어. 암 투병으로 치료를 받는 3년간 아이들 곁을 지키지 못했던 엄마. 그 빈자리가 둘째에겐 아직도 결핍으로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인물이 네. 약간 작고. 전체적으로 기울어져 있고 작고, 작고 또 어때요? 어디가 불균형적이죠? 다리? 발이. 다리. 발이 약해요. 발이. 다 발이 이제 뭉뚱그려져 있죠. 그런 어떤 불안정감. 그런 것들이 인물의 표현이 돼 있고 그런 것이 집에 이제 지명과 관련돼 있죠. 엄마에게 인정받기 위해, 엄마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스마트 기기를 매개체로 이용한다는데. 어머니로부터 충족되지 못한 거는 좀 보였죠. 왜냐하면 엄마가 엄마 이제 부재하는 것이 가족화 그릴 때 좀 드러났고 그리고 뭐 행복함, 가정의 행복함. 그리고 나무가 자라는데 물이 많이 필요하다 하는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 아주 상징적으로 그림 얘기할 때 드러난 걸 보면 어머니한테 해도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배경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부부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지 않나 싶어요, 사실.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그냥 엄마 아빠도 보는데 뭐 아니면 엄마 아빠가 놀아주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서 네,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밖에서는 굉장히 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를 이렇게 많이 듣거든요. 그게 이유가 뭘까라고 하면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려주지 못하고 같이 대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원인은. 왜냐하면 시간은 정해져 있고 굉장히 빨리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 속에 매일 일상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야죠. 실제 스마트 기기 사용 이유와 중 부모가 규칙을 세워놓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규칙을 세워놓은 경우보다 감정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졌는데요. 규칙을 세워놓지 않은 경우에는 규칙을 세워놓은 경우보다 정서 조절 능력이 낮았습니다. 규칙이 없는 그룹은 부정적 정서 표현도 높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스마트 기기의 사용 시간이 줄어들수록 자녀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덜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아이들이 모두 다 디지털 과의존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디지털 과의존에 빠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우울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한 한 실험에서도 이 아이들의 뇌파 검사를 했는데 이 디지털 과의존, 그러니까 스마트폰 기기에 함몰되어 있는 아이들의 뇌파를 분석해 보면은 이 불안도가 높게 측정되어 나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스마트폰 기기나 디지털 과의존이 아이들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우울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긴장 이런 것들을 좀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의 양육 태도는 자녀들의 스마트폰 중독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성향도 감소하는데요. 자아 존중감은 부모의 양육 태도와 상관관계가 깊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상호 교류하고 성장해 가는 아이들. 현재 스마트폰 과의존까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3남매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지금처럼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아이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생각하기도 싫은데요. 네. 일단 부모가 권위자로서 역할을 못하고 통제를 못하니까 어른이 없는 가족 체계가 될 거고요. 체계가 무너지고 그러면 아이들이 사이에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부모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까 가성숙하게 될 것이고 둘째 아이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셋째랑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셋째 아이는 기질상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행동화 문제를 보이겠죠. 이런 부정적인 예상을 안 하고 싶지만 만약에 지금 부모님이 빨리 그 중재하거나 권위자나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더 복잡해지고 더 빨리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흔히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하죠.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아이는 그대로 성장하기 때문이죠. 자녀의 건강한 인터넷 문화와 스마트폰 생활을 정착하기 위해선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옳고 그른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부모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네, 오늘도 자녀 교육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2 딸을 둔 워킹맘 이성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11살, 6살 아들 둘맘 그리고 일을 하고 있는 김복주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영상에서 만난 아이처럼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게 참 새삼 놀라운 사실인데요. 이런 걸 방치하게 되면은 이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모의 관심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 네, 저도 보니까 좀 심각성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느끼셨어요? 네. 저도 정말 힘들 때 정말 엄마 조금만 쉴게 너네도 그냥 자유를 느껴라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서로한테 정말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정말 저희도 저도 힘들지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할 때도 게임을 할 때도 걸어 다니거나 돌아다니면서는 못하게 해요. 아, 그렇죠. 근데 그건 위험하니까. 그거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러니까 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놓고 가는 거. 그거는 좀 자꾸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었던 거 어떤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약간 신경 써줬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네. 네, 약간 작은 규칙들을 지키면 그러니까 좋은 영향, 좋은 도움도 받고. 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요즘 걸어다니면 스마트폰 하는 어른들도 참 많으니까. 이게 사고 날 위험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진짜 그런 규칙들은 정말 중요하고 작지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네.
스마트폰 사용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문제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아예 없앨 수 없는 이유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뭐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없앨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정말 이제 너무 미디어도 발달하고 진짜 기계들도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저희도 모든 걸 다 하는 세상이잖아요. 네, 삐삐 사용할 때도 정말 어떻게 걸어다니면서 전화를 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시대가 네. 왔는데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희 둘째가 난청이 있어요. 그래서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 이제 시각의 발달, 난청이 있어서 시각이 더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되게 예민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서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활용을 하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아 정말 발음을 교정하거나 이럴 때 혀의 위치를 알려주고 뭐 혀가 어디 천장에 다 입천장에 네, 닿아야 네, 된다 뭐 이런 네. 아나운서 뭐 발음 그쵸, 교정하듯이 치아 뒤에 와야 그런 된다, 프로그램들도 뭐. 있어요. 아, 그리고 그래요? 자기가 발음을 하면 듣고 교정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도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저는 정말 우리 난청 친구들한테도 이거를 나쁘지 않다. 그렇죠. 순기능도 많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그 어쨌든 재활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들 활용을 좋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순기능은 살리고 악기능은 좀 우리가 없애야 되는데 이제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이제 온라인으로 더 많이 이게 확장이 되니까 정말 이제 없는 세상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을 아예 차단하면은 그 또래 아이들 사이에서 내 아이만 그 소외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아이들끼리 스마트폰으로 다 소통하고 그렇죠. 그런 걸로 모든 예약도 다 하고 네. 이제 공부도 하는 세상이니까. 네. 그렇죠?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아이가 이제 혼자서 길을 찾아서 학원을 가고 네. 버스 정류장에서 언제 버스가 오는지 검색을 하고 네. 그런 또 편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거를 또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좀 어떻게 보면 부당한 부분도 있고요. 아이 그렇죠. 입장에서는. 네네.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뭐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본 얘기들을 나누면 또 소외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렇죠. 알아야지. 어머 그래 맞아 나 그 네. 주인공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아이한테 스마트폰을 제일 나중에 사주는 게 좋겠다 생각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사주게 된 이유가 뒤늦게 빠지는 것보다는 좀 그 전에 뭐 학업 전에 이제 좀 빠졌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좀 6학년 때 주기로 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무 소외당하면 또 그게 나중에 부모의 탓으로 돌아오니까. 그렇죠. 네. 요즘 평균적으로 몇 학년 때 스마트폰을 사주나요? 대체로 6학년이 좀 늦은 거 아닌가요? 네, 보니까 이제 고학년 되면서 네. 저희 때는 또 이제 4학년부터 아이들이 이제 하나 둘씩 사주게 되고 그 당시는 이제 엄마들이 먼저 사준 엄마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은 네. 더 빨라졌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아무래도 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보통 네. 이제 보통 이제 1학년 때 이제 키즈폰이라고 해서 손목으로 해서 이제 아이 위치 확인하고 아. 이런 걸 많이 사주는데 금방 스마트폰으로 바꾸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키즈폰을 일단은 사용하게 하는데. 다들 그건 이제 카톡도 안 되고 이제 통화의 기능이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요즘 저학년? 네. 1학년 때 거의 많이 사요. 키즈폰을. 아, 그래요. 네. 아, 저희 아이들 키울 때는 은팔찌에다가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적어 주고 혹시 잃어버릴까 봐. 근데 이제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대신 네. 하나요. 자, 두 분은 아이들이 그 사회생활을 정말 잘 하려면 그게 우리 엄마들의 소망이잖아요. 사회생활을 우리 아이들이 정말 문제없이 잘 하는 거. 근데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인관계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처럼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혼자 있으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됐잖아요. 네. 혼자 살면서 음식도 배달할 수 있고 핸드폰으로 뭐 대화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기 때문에 더더욱 인간관계를 잘 맺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이랑 뭐 싸워도 보고 갈등을 풀어도 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저희 때보다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접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 사람을 좀 많이 만나야 되고, 네. 그렇죠? 각계각층의 사람 만나서 좀 거침없이 대화도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네, 특히 됐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게 저도. 참. 걱정이 이렇게 온라인 세상이 될수록 남들이 갖추지 못한 능력이 바로 어떤 대인관계에서 대화 능력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잘했을 때 굉장히 빛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어떻게 김복주 주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그러니까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이 제일 위험한 거는 그러니까 스스로의 망상이나 그러니까 혼자만의 거기에 빠져서 그런 것들이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스스로를 사랑하라. 스스로를 아껴주고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지 엄마도 아껴줄 수 있고 아빠도 아껴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 주는 거 그것이 결국은 자존감이라는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꼭 지켜야 될 거는 타인에 대한 배려. 네. 그러니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이런 걸 꼭 생각하라고.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되게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정말 낯선 환경 속에서 가족끼리도 정말 막 마음 상해하게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우리는 같이 너가 기쁘려면 너도 여기서 기분이 좋으려면 엄마 아빠도 기분 줘야 되니까 참아야 된다. 네. 너도 기분 나쁜 거를 다 표현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야지 모두가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다. 6살짜리 아들이 그런 걸 이해하나요? 6살은 조금 힘들죠. 근데 분위기는 네. 아는 것 같아요. 항상. 네. 그거, 네.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에 비춰서는. 아니, 제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10%, 20%, 30%는 또 이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우리가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게 저는 맞아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의 공통점은 관계. 네.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총 네 편에 걸쳐서 스마트 기기가 아이들의 성장에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는데요. 두 분 이제 네 편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두 분의 어떤 그 느낌은 어떠셨나요? 지금 같이 우리가 토크를 하면서 네 많은 영상도 보고 또 토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제 스스로도 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네.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과연 나는 잘하고 있나? 왜냐면 너무 나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쉽게 유혹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 또한. 맞아, 네. 근데 저희 세대는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된 후에 스마트폰을 접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제력과 그다음에 스마트폰 없었을 당시에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이 다 내재돼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을 정말 어린 나이에 그렇죠. 접해봤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폰 없었을 때의 시대를 경험하지 않아서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과 아날로그적인 그런 경험이 없다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저도 집에 가서 많이 키워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네. 된 것 같아요. 네. 아유, 도움 되셨다니까 네. 다행입니다. 우리 김복주 어머니는 어떠셨나요?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제 진짜 저도 정말 스마트폰 하는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는 여행을 가도 네. 다 미리 어디서 찾아보고 이랬지만 지금은 그쵸. 찾아보지 않아요. 왜냐면 다 스마트폰이 알려주니까. 전화번호도 안 해오고 네. 지도도 뭐 이렇게 뭐 다 스마트폰에서 그쵸. 찾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정말 그 바구니 얘기해 주셨듯이 저도 정말 저도 뭔가 돌이켜서 뭔가 반성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저도 다른 방법으로 뭔가 더 방법을 찾아볼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스마트폰 세상에서 어차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스마트하게 우리가 정말 네. 살아야 되겠다. 저도 반성을 하고 많이 배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 자,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정말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육아TV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자세를 똑바로 하겠습니다. 냄새! 합니다! 아이들의 생활 깊숙이 스마트폰이 자리하게 됐는데요. 그러나 스마트폰 때문에 치우지 마! 휴대폰의 사각 프레임에 갇혀버린 아이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다 윤찬이가 하는 게임들이에요? 네. 매일 10가지 이상의 게임을 번갈아 즐긴다는 윤찬이. 게임으로 인해 아이의 일상이 흔들리고 서로 간의 갈등까지 치닫고 있다는 가정. 우리는 나이라 우린 두고 보자. 그래? 그래? 우유 두고 보자. 그래? 아이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쥐어주는 순간 뒤따라오는 불편한 진실을 이젠 마주해야 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 시간이 많아지고요. 또 아이들끼리 어울려서 노는 시간도 부족해지고 게임 문제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제공하지 않은 아이들은 기계를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생활 패턴이나 부모가 먼저 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제공자의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제공이 됐을 때 반복이 된다. 자기를 지치지 않게 잘 케어를 해주면 아이를 통제해 줄 수 있거든요. 이 부모가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해서 지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이하고 그 마음을 먼저 나눈 다음에 방법을 같이 찾아가야 돼요. 엄마가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은 아이는 몰래 하게 되거나 때를 써서 공격적으로 엄마의 그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 혼자서 이제 고집을 피우고 하게 되거든요. 그럼 2차적인 문제가 또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타협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도 많으니까 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구나 스마트폰 과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힘든 현실을 쉽게 회피할 수 있는 손쉬운 도구로 사용돼서 과존 정도를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과존에서 벗어나려면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취미생활,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